모두들 털하입니다. 리코,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가 이름을 바꿨어요. 음흠. 스튜디오 리코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다. 네. 라는 소식입니다. 이게 사실 모두가 스튜디오 리코라고 알고 있었는데, 그렇죠. 다들 사실, 그렇게 알고 있었죠. 사실 리코였습니다. 하지만 라이프 네. 이즈 코믹의 줄임말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이 리코가 그 화산귀환도 지금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화산귀환 1화가 올라왔을 때 댓글에 리코 작가님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. 하지만 작가 아니잖아요. 그쵸. 작가 집단이지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좀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바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.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바꿨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. 생각도 들고 지금 리코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이모티콘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 있고요. 원래 네. 태생이 애니메이션 제작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웹툰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굿즈 제작이나 이런 것도 지금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네. 하더라고요. 하여튼 여러분들 그 웹툰 쪽에서 있다 보면 스튜디오 이름 중에 좀 굵직한 것들은 자꾸 듣게 될 텐데 뭐 레드아이스라거나 스튜디오 리코라거나 듣게 될 뭐 뭐가 있을까? 많이 있죠. 많이 있는데 리코가 스튜디오 리코로 이름 바꿨다 정도는 그냥 교양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죠.